기준님은 사주 팔자에, 아유. 어떻게 보니까 우리 기준님만 보면은 불쌍하고 가엾다는 소리가 먼저 나온다.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어쩜 이렇게 일복은 타고나가지고 부지런히 바지런하게 일은 열심히 하고 본인이 정말 낮이면 밤을 삼고 밤을 낮에 삼고 아주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고생고생은 많이 하는데 내 기준님이 왜 이렇게 파주팔자가 그런지 남자복이 없대. 응? 이거는 일부종사도 못하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남자복이 없다는 거는요. 기준님은 사주팔자에서 결혼을 해봤자 그 남자까지 벌어 먹여 살려야 돼. 어? 그러니 얼마나 일도 해야 되지,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되지, 새끼도 돌봐야 되지. 그러니 얼마나 기구해. 그럼 엄마는 이 소띠가, 생각해봐요. 소띠는 다 주고 가잖아, 죽을 때. 소는 버릴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복, 우리 기준이면 사주팔자 일복도 타고났고, 전생이면 전생으로 보니까 업이 많은지, 이놈의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고, 현모양처처럼 편하게 좀 살아보고, 남들처럼 가정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였거든? 엄마는 그게 안 돼. 어? 근데 보니까, 엄마 나이는 그렇다 그러면 50이면 젊은 나이인데, 엄마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애들도 벌써 다 키워놨고, 어? 그렇다고 또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는다고는 찾았는데, 또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인간한테 뭐 이렇게 배신을 많이 당했어? 어?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 이용, 엄마 착해, 착한 것도 엄마 생긴, 어느 게 관상 보면 착하면 관상은 아니시거든? 독하고 엄마 진짜 열심히 살고 이 여자는 오류를 해도 준거 어디 사장님이나 그렇게 부티나는 여자야, 엄마 보면은. 근데 엄마가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거 얘기 들어보면 안 믿어. 응? 근데 엄마가 참 인복도 없었고, 재작년, 엄마가 딱 3전, 삼재가 47이 들어왔고 3년이었거든요? 엄마가 3년 동안, 아니 3년, 삼재 팔란 때문에 관제 구설부터 시작해서 인간들한테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을 거야. 지긋지긋하대, 그냥. 근데 내 기주야, 쉬은 살이 됐어. 엄마 올해 쉬은이면 올해부터 운세는 바뀌었어, 이제부터. 지금 7월 달이야? 원래 음력 8월 달, 다음 달부터 엄마가 운세가 더 좋아지는 수야. 어? 좋다는 거는, 원래는 올해 쉬은이 됐으면은, 지금 만나시는 분은 없어, 아예? 없으면은, 다시 연애운이 들어와, 또. 아니요. 지겹터도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 연애운이 다시 좋아진다는 건 뭐겠어? 인연법이 들어오는 거고, 올해는 기준님이 운도 종류가 많아. 뭐, 집을 사는 운, 자식을 낳는 운, 뭐, 문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근데 엄마는 어떻게 보니까 올해 연애운이 열리는 운세야. 선생님, 중년에 와가지고 다 늙어서요? 근데 어떻게, 소름 소름 왜 끼쳐요. 끼치겠어? 그 말이 맞으니까 소름 끼치겠지. 아니, 맞는 사람도 없고요. 아, 지금은 없죠. 안 나타났어.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그럼 다음 달, 8월 달에 나타나는 수고, 보니까 엄마 하시는 일에서 누가 소개를 시켜주는지, 직장으로 사람 때문에 그러는지, 사람으로서 보니까 인간이 사람이 들어오는 수야. 그리고 기준님 바빠요. 바쁘다는 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것도 저쪽 동서남북, 동서남북 막 되게 바빠. 어? 뭐 하셔, 진짜? 아. 정수기? 아. 안 말하지. 바쁘지. 네, 이것도 맞습니다.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야, 힘들어. 근데 참 엄마가 그거 맞아, 성적이, 천성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객들 보고 막 이런 게 뭔가 엄마가 사람 아니 사주팔자에 지금 직업이 다른 것도 해봤고, 다른 것도 진짜 해봤는데, 힘들었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중간에 스트레스지만, 인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보니까. 제일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겹대. 정말로 이골이 나도록 정말 사람들한테 그냥 뒤에서 쑥쑥쑥쑥 하는 힘들었거든요. 예. 것도 그렇고, 점심시간만 되면은 나 따돌리는 것도 엄마가 왕따니 왕따도 당했구나, 거기서. 그런 건가? 에휴. 그런 것처럼 엄마가 힘이 들었대. 근데 지금은 직장에서 안정도 찾았고, 네. 일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기, 그러니까 작년에 아픈 과거가 있어서 온게 오면서 좀 가만히 있어도 진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들은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잔잔해져서 지금은 지금은 그냥. 평온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준님이 운세가 더 강해지고, 지금은 본인이 더 갑이야, 맞아요. 견자고. 본인이 더 힘있고, 밑에 사람들이 본인 눈치 봐. 바뀌었어, 지금은.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준님이 운세가 삼재도 끝났고, 명예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이제 지금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에서 월급 받잖아요. 하지만 인센티브는 따로 없으셔? 없어? 근데 원래 월급이 좀 오르거나, 이제 좀 승진을 하거나, 기준이
직함이 있는 직장에서도 조금 안정을 찾고 본인이 능력에서 실적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수기 때문에 좀 월급도 같은 것도 인상이 되는 수의 운세로 보면은 기준이 운세가. 네, 저도 항상 애들을 둘을 키워야 되니까 적전성인을 벌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가 작년에 제가 안 좋은 일 있고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일도 할 힘도 없고 막 이래서 좀 그랬는데 맞아요. 급여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안정기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편안해지는데 좋아지는 수고 저 기준님 사주팔자에서는 중년부터 태평화라고 그랬어요. 중년이라는 건 이제 시은이 됐잖아. 이제 중년이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중년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본인이 띠가 소띠야? 네. 남자를 만날 때 말띠 양띠는 아예 그냥 버려. 말띠 양띠요? 말띠하고는 원진살, 양띠하고는 상충살. 원진은 서로 미워하는 살, 상충은 서로 부닥치는 살. 어? 기준님은 그냥 냅두면은 알아서 해주고 남자도 되게 알아서 탁탁탁 해가지고 뒷바라지 딱 해주는 여자야. 되게 네, 맞아요. 밥상이면 밥상, 뭐 빨래면 빨래. 네. 남자를 손이 남자들이 손이 안 가게끔 본인이 해주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저는 그런 지저분한 것도 싫어하고 이래서. 근데 일은 다 해야 해. 남자들이 참 희한하게 그게 당연하고 그게 편한지 모르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고 뻘짓거리를 하거나 본인 속을 썩이거나 본인하고 또 뭔가 마찰 성격이 안 맞거나 하지만 청개구리처럼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고집만 골라서 해. 왜 그럴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부부는 전생에 왼수라 그랬고 기준님이 그렇게 따지면 사주팔자 우리 시집 세 번 가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서 시집은... 다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받는다면 가만히 안 듣겠대요. 저도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세 번도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어찌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 혼자 사는 거 외로워. 그리고 기준님 사주팔자에 외롭게 혼자 산다는 소리는 안 나와 또. 딱 그때는 별로 안 좋은데. 지금은 안 좋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집 조상, 장신의 집 조상과 또 이제 먼 훗날에 본인이 만날 그 귀신들. 성으로 치면 뭐 김이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이 집이 본인이 더 세. 그래서 남자가 본인한테 져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본인을 많이 이해해 주는 남자. 궁합으로 보면 띠는 4살, 8살 처울이 좋아요, 본인한테. 본인하고 잘 맞는 띠는 뱀띠. 네. 닭띠가 잘 맞아요. 저 그럼 선생님 그게 네. 자녀하고의 띠도 중요하죠. 저는 밑에가 양이고요. 위에가 뱀인데 뱀하고 더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애하고는 어쩔 수 없이 딸이잖아 또. 네. 그러니 그리고 애기도 삼재였고 애기가 운세가 네. 올해까지는 조금 동서남북이 막혀서 애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좀 잘 안 풀려 지금. 네. 응? 공부도 학생이에요 지금? 아니요 저기 졸업하고 잠시도 취업을 했어요. 예? 했어? 네. 오, 다행이네 그러면. 근데 직장 생활이 조금은 답답하고 힘들어. 네, 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할까 조금 직장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나갔다가 지금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나갔다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나간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보면은 자식이 근심이잖아 항상. 네. 부모 마음 똑같잖아. 근데 애기는 근심인데 애기는 냅둬야 돼. 그냥 잔소리하면 안 돼. 지가 알아서 잘해. 응? 그리고 올해 운세에서는 지가 동서남북이 막혔다는 걸 모르겠어. 답답해. 그리고 직장생활 조금 한다 그러면 적응이 안 맞고 나오고 또 하고 안 나고. 근데 얘가 쉬지는 않아. 또 어떻게든 일을 찾아서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쉬지는 않아. 그리고 얘도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다는 게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해요. 멀티가 돼요? 네. 지금은 안 되죠. 얘 나이가 친다면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는 얘가 직업의 운도 그렇고 공부의 운도 그렇고 사업의 운도 그렇고 뭐든지 풀리는 수가 바뀌어요. 운대거든요. 23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23, 25, 27 얘 홀수에 들어와요. 큰애는. 그리고 작은애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가야 돼. 금방 군대 가야 돼. 빨리 갔다 와야 되는. 생각은 내년으로 갖고 그러니까 빨리 간대.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고 왜냐면 얘도 내년이 얘도 좀 수가 안 좋거든. 그럴 바에는 군대 가서 1년 있다 오는 게 나아. 그리고 초년에 좀 군대를 빨리 가면은 자기 사주팔자 액땜도 빨리 할 수 있어. 이 아이들 본인 아들은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마음이 또 없는 건지 또 아니야 빨리 간다 그랬대. 빨리 보내고 와. 저는 애 갔으면 그게 좋겠어요. 가. 그리고 애들은 솔직히 엄마 다 커놔가지고 엄마가 이제 손이 갈 거는 없어. 그런 손이 아니니 말하는 거에
지네들이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일찌감치 성인도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큰애도 그렇고 자기 운대에서 다른 애들보다 빨리 아빠의 빈자리가 없어서 철이 좀 빨리 들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들 아버지 빈자리가 아니에요. 없어서 애들이 되게 아버지 자리가 없다는 거는 얘네들도 그거에만큼 또 자기의 그걸 채우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도 빠르고 다 어디 가도 진짜 성공하는 애들 우리 애들은 보니까 아, 엄마 애들은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 엄마는 진짜 손 많이 안 가고 정말 고생 엄마 고생이 마음고생은 제일 본인이 제일 많이 했지 예. 혼자 애 둘 키운다는 게 말이 쉽지 엄마 그게 말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힘들어 정말 나가서 돈도 벌지 집에 가서 애들 키워야지 또 나 씻고 몸뚱아리 부셔줘야지 본인이 슈퍼우먼처럼 살았어 원더우먼처럼 맞아요. 살았고 근데 본인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제부터 그나마 괜찮고 안정도 찾고 이제부터 돈도 좀 모이고 재물도 좀 쌓이고 본인이 그나마 고생한 만큼 더 커 지금부터 풀린대 그러면 애들이 일이 잘 풀리는 거고 직장의 안정을 찾는 거고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애들이 아직은 나이들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사회 초년생이에요 네. 사주가 아무리 좋든 사주가 나쁘든 지금은 뭐 긁지 않는 복권하고 똑같아 그나마 애들은 철이 들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들게 고생 안 하게끔 올바르게끔 그리고 뭐겠어 좋은 직장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얘네들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거지 뭘 응? 그리고 자식 때문에 호강하는 거 소리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 뭐겠어 엄마가 다시 올바르게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응?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안 만날 생각한다 그래도 남자가 자꾸만 꼬여요 미안한데 엄마도 남자가 꼬여 팔자에 안 꼬이는데 지금은 안 꼬이지 근데 진짜 풀 꼬이지 그러면 안 꼬였으면 시집은 두 번을 왜 갔어 그러면 에? 응? 시집은 왜 갔어 안 꼬였으면 응? 저 선생님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왜 저한테 태클들을 걸까요? 저 진짜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작년까지는 기준님이 3제였고요 네. 그리고 올해로 친다면은 그냥 봐도 여자들이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일가였을 때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아니면 일에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일에서도 그렇고 그냥 저를 그냥 뭐라 그럴까? 경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기준님 사주팔자에 소띠잖아요 네. 거기에 엑살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본인이 만만한 것처럼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기준님 팔자도 인복이 없어 늙어 죽을 때까지 없을까요? 아니죠 인복은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종교 갖는 거고 신앙을 갖는 거고 나 스스로 내려놓는 법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리고 부정적인 게 지금 너무 박혀있으면 안 되니까 나쁜 살은 풀어내야 되는 거고 뭐든지 기준님이 지금은 몇 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고생 정말 했잖아 그러니 좋은 게 있겠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사람이 엄마가 많이 부정적으로 박혀있는 거야 원래는 지금 응? 전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죠 그래도 성격이 되게 밝았고 되게 좋았고 본인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경계하고 사람 싸우게 되고 싸움 따게 됐지 어. 그러니까요 저는 안 싸우고 싶은데 아 뭐 누구랑 막 특정하게 시비를 걸거나 이러진 않는데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진짜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9세 삼재였을 때 최악이죠 나가는 최악이었어. 삼재 예, 정말 왜 치죠. 살아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다 보니까 정말 삶이 너무 싫어진다라는 걸 당연하죠. 머리털라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당연하죠. 쟤네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맞아. 엄마하고 이렇게 애들 보면. 때문에 버티는 네.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또 다시 저는 막 그렇게 티를 내고 어둡게 막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근데 눈에 써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이 눈이 영혼이고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기준님도 이쁘게는 잘했지만은 눈에서 되게 도끼라 그러잖아 예. 눈의 살기와 도끼 그러니까 사람 눈빛에서 괜히 시비도 아닌데 사람들이 본인한테 태클도 걸고 본인 눈에서 보면은 살기도 없지 않아 있어 네 기준님도 왜냐면 되게 슬프고 힘들고 나쁜 일만 생기니까 사람이 상이 바뀌거든 저 진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 작년에 완전히 고비가 막 크게 오고 나서 어느 날 제 거울을 봤는데 바뀌었어. 인상도 바뀌었고요 맞아 얼굴도 바뀌어 눈빛도 바뀌고 얼굴도 너무 못생겨지고 확 늙어버리고 맞아 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가면 미인이셔 네 그랬는데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바뀐가? 하면서요
네, 선생님 제가 그럼 다 요번엔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괜찮아지는 운세예요. 삼재도 끝났고 올해 시은사 원래 운이 20대, 30대, 40대, 50대 바뀌어요. 주기가 본인이 50대 시은이 됐잖아. 이제 다시 0이야.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운세야.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애들도 이제 20대 초반이 됐고 졸업되고 집 밥벌이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부딪힐 일은 없어. 부딪히게끔 할 것도 없고 잔소리만 안 하면 돼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다 컸잖아. 아직도 애기인 줄 알고 저희는 엄마 눈에는 되고 아니 부모 눈에는 시집 장가 가고 새끼를 내도 마찬가지야. 시집 장가 가서 쟤네들이 애들 낳아도 내 부모는 영원한 내 새끼는 애기들이야 다. 근데 우리 기준님도 좀 내려놓는 거 내려놓다는 게 뭐겠어. 이제 컸어. 미성년자 지났잖아. 지네들 아까리면 지네가 해.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살던 집을 이사를 가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동네는 어디요? 지금 저 현재 불광동이에요. 불광동? 올해 이동수나 문서원도 있어요 기준님한테. 예. 근데 지금 집값이 전세로 가야도 너무 비싸요. 너무 올라가지고. 예. 올해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기준님은 불광동이면 불광동 안에 있으셔야 되고 남쪽 서남쪽 서쪽. 저 가는 데가 동쪽이에요. 동쪽은 조금 답답한 쪽이에요. 증파라 그래가지고 올해 이사 방향으로 본다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거나 동쪽으로는 좀 기준님 이사 방위로는 좀 맞지는 못해요. 그럴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좀 비방이나 예방이라 그래가지고 이사 방위가 안 맞으니까 뭐 비방법 부적을 갖다 붙이신다거나 이사 가기 전에 본인이 이제 뭐 여기서 하는 비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그냥 6일 날 9월 6일 날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가 원래는 4일 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집 청소도 좀 하고 해서 이틀만 시간 달라고 해서 9월 6일 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는 가시요. 가시고 나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은 아닌데 그 집이 좀 약간 안 좋은 거예요. 근생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 건물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근생이란 자체 때문에 자꾸 저희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괜히.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 매일 자꾸 돈을 엄마가 지금 연세가 많아서 돈이 없어요. 그거로 지금 나와서 그거 전세금으로 엄마 몇 살이세요? 지금 토끼띠세요. 70대가 72. 그러니까 70대. 10몇생. 근데 너무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올해까지 아주 힘드시겠네. 엄마가요? 네. 우리 건강도 좀 조심. 네, 예.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돈하고 문서하고 바뀌는 수거든요. 올해가. 어머니가 건강하고 좀 몸하고 좀 안 좋은 수고 돈이 나가고 몸 아프면 돈 나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지금 그 집을 그렇다 판다고 하면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 거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아니 팔아도 지금 팔면은 당연히 손해죠.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고 팔 수도 없다니까. 네. 지금은 아직은 더 있어야 돼요. 일단 오래 지나가셔야 돼요. 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노인네 분이니까. 노인네가 원래 음력 안 좋은데 음력 7월 8월. 지금 음력 7월 달이거든요.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저것들이 더해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상대를 못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싸움하는 싸움닭이 돼버렸다고. 제가 집에서 저는 오빠하고 저가 있는데 오빠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얼마나 있으니까 됐어요? 오빠가 희한하게 삼재에 44살에 2014년 44살 4월 14일 살을 다 끼고 왔어요. 살을 다 끼고 갔네. 네, 참 정말 무슨 영화를 찍고 가셨구나. 네. 야 무슨 저것도 아니고 죽은 영화 그거 뭐야? 잊을 수가 없어요. 사사사사 가지고 죽음의 신이 암시한 것처럼 데스노트도 아니고 어우 무섭게 가셨구나. 예, 그때 갑자기 뇌출혈로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나서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님이 지금 아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받고 있으니 신경을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쌈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저 무서워. 제가 어떻게 남자들 상대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야, 그 거기다가 그거 걔네들이 좀 센 애들 막 건달 같은 애들 막 채권 애들 막 그런 애들 와가지고 되게 괴롭힐 텐데 그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 집 물 새는데도 5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독박을 다 걷는 거구나. 예.
아, 니네 집 근생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뜯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일단 올해까지는 버티는 수고요. 이게 판다거나 정리를 한다 그러시면 내년으로 엄마가 문서원이 있어요. 엄마가요? 네, 내년에. 근데 그 집이 엄마 명의가 아니라 엄마랑 큰 이모랑 같이 사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각각 혼자시다 보니까 그래서 명의가 이모 명의, 엄마 명의가 아니라. 이모는 몇 살이에요, 또? 이모가 원숭이 띠면 60. 삼재네? 예, 원숭이예요. 60 몇이지? 67. 예. 병신생 원숭이 띠. 그래갖고 뭐 엄마의 집은 아닌데 두 분이 같이 사는 노인네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뜯어내려 하니까. 그쵸. 올해 이모도 삼재. 올해 이 집이 난리 났어요? 아니 저것 때문에 그래.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엄마 운세를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본인 거 점사보다가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네. 엄마 운세도 그렇고 그 이모 엄마는 또 삼재야. 네, 근데 맞아요. 이모가 성중이 있어서 원래 그 집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판다거나 뭐 시세에 맞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운세예요. 원래 이모 운세가. 네. 근데 그것도 정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집값이라는 게 좀 떨어졌잖아. 네, 그래서 지금 파면 손해니까. 그래서 판다면은 만약에 한다고 내놓는다 그러면 올 가을이나 내년 초반까지는 이모나 엄마 운세에서는 매매운이 있어요. 뭐 근생이도 그건 잘 중요하지 않고 그럼 그거 정리돼서 세마전 세터전으로 가는 이사운 그 이모하고 엄마 운이 그건 있어 이사를 가시는 아니 거.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면 그 세입자 빼주고 나면 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밖에 그래서 그 집을 내놓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집이 안 나가서 말 그대로 근생이라서 내가 하도 시달리니까 그쵸 같이 힘들지. 시달려서 미치겠네 본인이 대신 싸우니까 힘들잖아 대신 싸우고 있잖아 엄마가 기준님이 응. 매매운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제는 물려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따가 비방법이나 예방법 알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저희 아이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얘는 군대 가야 되고 유리는 일단 큰애는 왔다 갔다 좀 하고 올해까지는 직장 들어갔다 나갔다 한번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90월 가을에도 한번 나왔다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에 안정을 찾아요 23살부터 23살에 네, 직장. 홀수부터라고 해서 네? 내년. 아까 홀수부터. 응, 내년에 23세. 예. 내년에 올해 남자친구도 생기고 직장도 좀 안정을 찾고 오래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 복도 내년부터 열리는 수예요. 올해까지는 좀 힘들어. 답답하고. 응? 그래서 좀 잘 안 풀려. 그리고 이 집이 그렇게 오빠가 그렇게 원방하고 한마나 갔잖아. 네. 천도제지매 내일 모레 백중이야. 근데 엄마가 그걸 다 해주셨어요. 만신집에서 굿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네, 원래 절에서 했어요, 아니면? 절에서 원래 최초로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엄마랑 이모랑 따로 해줬어요. 해줬겠구나, 만신집에서. 예. 장가는 갔었어? 오빠의 얘기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잘해줬지. 예. 원래 세 번은 해줘야 돼. 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럼 잘해줬어. 그런 거, 본인이 예, 그렇게만 안 해도 되고. 저는 할 여유가 없고. 해주고는 잘했어. 싶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줬으면 잘해줬어. 한 번이든 세 번이든 해줬으면 잘해줬어. 왜냐면은 그렇게 원망고 한만화간 망자가 있으면 집안이 안 풀려. 그리고 그 집은 진짜 본인이 신경을 좀 써주는 것 때문에 병이 나고 있는 상태야. 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정리만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